각인과 코드의 관계는 자물쇠와 비밀번호의 관계와 같습니다. 올바른 숫자를 순서대로 맞춰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처럼 각인을 알아야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코드를 풀어야 각인이 보이지요. 이렇게 각인의 코드를 찾아내는 일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드를 찾아내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컬처 코드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컬처 코드, 즉 문화적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에는 크라이슬러의 PT 클루저의 생산과 마케팅에 참여하는 동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인의 코드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무의식 속의 코드를 밝혀내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라파이유가 소비자에게 원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부분 안정성과 뛰어난 연비, 핸들링 등을 갖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물어보면 그들은 자동차에서 자유와 관능적인 경험을 원했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1차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최초 각인을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 감정은 학습에 필요한 에너지다. 감정은 학습과 각인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경험도 명확하게 학습되죠. 라파이유는 미국인은 운전 경험과 관련된 감정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운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운전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인생이 끝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PT 클루저는 이를 이용해서 강한 개성과 무의식적 친숙함을 갖고 있는 알 카포네 갱단의 자동차 이미지를 사용했고 PT 클루저는 더 이상 평범한 세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 내용이 아닌 구조가 메시지다.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다양한 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어떤 사람은 세단을, 시골길을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험에 대해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구조, 즉 자동차와 운전자 간의 관계입니다. 라파이유는 이 구조의 분석을 통해 미국인의 강한 정체성이 자동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PT 클루저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4. 각인의 시기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세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의 의미를 각인합니다. 미국인들도 어린 시절 느꼈던 자동차에 대한 각인이 강했는데요. 미국 아이들은 자동차가 필수적이면서도 과시적인 생활용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T 클루저는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 자동차로 생산되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5. 문화가 다르면 코드도 다르다. 코드란 문화가 무의식에 각인된 것이므로 문화가 다르면 사물을 바라보는 코드도 달라집니다. 독일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코드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으로 이루어진 크라이슬러의 경영진은 엔진의 성능보다는 개성에 초점을 맞춘 PT 클루저의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미국인의 코드는 개성이었고 결국 개성이 강한 PT 클루저는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원칙은 모든 문화에는 독자적인 정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무의식이 작용함을 알려줍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정신이,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정신이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이 정신적 경향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T 클루저의 사례는 문화적 무의식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자는 그 문화적 무의식에 의한 코드를 해독하여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